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고심을 이해한다면서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대학별 정원 조정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오는 25일부터는 의료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지난달 25일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한 달이 지나면서 효력이 발생해 일부 교수들이 실제로 병원을 떠날 수도 있게 됩니다.